1960년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것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외계인과 만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외계인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유인원류가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동물은 다름 아닌 돌고래였는데요. 돌고래는 인간보다 40%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대뇌 피질 또한 발달하였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963년 카리브해의 세인트 토머스 섬 해안가에 새하얀 연구소 한 채가 지어집니다. 이름은 돌핀하우스. 연구의 목적은 돌고래와의 소통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르쳐 동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목표였죠. 과학자들은 이종 간의 대화가 외교 소통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는 신경생물학자 존 릴리의 지도 아래 나사의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어느 날 연구소로 한 여성이 찾아와 실험에 자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거릿 하우러밭. 그렇게 마거릿과 수컷 돌고래 피터는 처음 만나게 되었죠. 마거릿은 진심을 다해서 피터와 교감하며 누구보다 연구에 힘썼습니다. 피터는 그에 보답하듯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였는데요. 10주 만에 인간의 언어를 비슷하게 따라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연구에 희망이 보이자 마거릿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예 집을 연구소로 옮겨 그곳에서 돌고래와 같이 사는 것이었는데요. 마거릿은 피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강압적인 실험의 결과가 아닌 깊은 교감과 유대로 인한 아름다운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피터와 함께 보내면서 보다 깊은 교감을 쌓고자 했죠. 그렇게 돌핀하우스 2층은 인간과 돌고래가 함께 지내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마거릿은 얕은 수심의 풀장에 책상과 의자를 두고 거기서 작업을 했으며 침대는 아예 수조에 던져놓고 피터와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피터가 마거릿에게 성적인 시그널을 보내오기 시작한 건데요. 피터는 마거릿의 몸에 자신의 몸을 문지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마거릿은 고민에 휩싸였죠. 다른 암컷 돌고래와 피터를 합사시켜 피터의 이성적 호기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했지만 피터의 관심사는 오로지 마거릿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거릿은 결국 쉽지 않은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수컷 돌고래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거릿은 후에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거북하지 않았다. 깊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피터와 나는 좀 더 감각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한 나는 피터와 함께 쌓은 유대감을 깨뜨리기 싫었다. 마거릿은 연구적인 관점에서 행한 일이었지만 세간의 시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성인 잡지 회사인 허슬러에서는 이 일을 두고 인간과 돌고래의 파격적인 성관계라며 굉장히 선정적으로 보도했죠. 더군다나 생물학자로 일하던 릴리가 향정신성 약물인 LSD를 돌고래에게 투약한 것이 드러나 돌핀하우스는 하루아침에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나사는 지원을 끊어버렸고 1966년 실험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마거릿 혼자 남아 피터 옆을 지켰는데요. 그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 피터와 마거릿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터는 그해 10월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비좁은 수조로 옮겨집니다.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콘크리트 수조였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마거릿은 릴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피터가 죽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피터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피터는 호흡을 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죠. 산소가 부족해 숨통이 조여오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수조 아래서 가만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물은 철저히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피터의 자살은 동물학계를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행동신경학자이자 돌고래 전문가인 로리 마리노는 동물 역시 자아에 대해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죽음도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집단 자살 현상인 스트랜딩을 가장 자주 보이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스트랜딩 현상은 고래나 바다표범, 물개와 같은 해양생물이 스스로 육지로 올라와 죽음을 택하는 미스터리한 자살 현상입니다. 유독 돌고래들의 집단 자살이 많이 보고되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잠수함이나 배에서 나오는 강력한 음파 신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돌고래들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자살을 택한 돌고래들은 구조하여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이러한 스트랜딩 현상을 예로 들며 정신적인 한계에 다다른 피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좁은 수조로 옮겨진 것도 문제지만 일주일 중 6일을 함께 교감하던 마거릿과 이별한 것이 피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심으로 다가온 것이죠. 피터의 죽음은 동물학계에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돌핀하우스 실험은 완전한 실패작이다. 피터는 의미를 이해하고 말한 것이 아니다. 마거릿이 내는 소리를 분수공을 통해 억지로 따라했을 뿐이다. 존 릴리는 연구가 끝난 지 15년이 지난 뒤에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였는데요. 릴리는 후에 돌고래 실험과 공연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돌고래를 잡아서 가두고 실험할 권리는 애초에 내게 없었다. 나는 야생에 사는 돌고래들을 관찰했어야 했다. 마거릿은 피터가 죽은 후 돌고래 하우스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다시 개조했고 피터와 함께했던 사진들을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녀는 피터와 자신을 기록해주었던 사진작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도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험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그녀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면 피터는 내 곁으로 와서 오랫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를 한참 바라보고는 했어요. 돌고래는 동물 중에서도 특히 더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사랑했던 돌고래 피터. 어쩌면 피터는 차가운 콘크리트 수조에 버려진 순간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요? 실험 당시 피터의 수의사였던 앤디 윌리엄스는 피터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핀하우스의 실험은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돌고래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목숨까지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돌고래는 그녀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고대 잉카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마추픽추는 케추아 인디어어로 오래된 봉우리를 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유적지로 보일 수 있는 마추픽추에는 꽤 많은 미스터리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마추픽추가 발견되기 전부터 페루의 고산지대 인근에는 놀라운 공중도시에 대한 전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페인의 잉카 제국 정복 당시에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단순한 지역 민담 정도로만 치부받았죠. 그러던 1911년 미국 예일대 교수인 하이럼 빙엄은 잉카 문명 조사를 위해 페루를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던 중 한 원주민 농부로부터 산 꼭대기 고대 도시에 관한 전설을 전해 듣습니다. 해당 전설을 토대로 우르반바 계곡을 조사하던 빙엄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던 토착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빙엄이 고대 도시에 대해 묻자 파블리토라는 어린 꼬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빙엄을 산 꼭대기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산봉우리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고대 유적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죠. 돌로 된 석조도시 마추픽추는 옅게 낀 안개와 더불어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득 풍기며 해발 2400m 안데스 산맥 정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마추픽추가 공개되고 난 후 학자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15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에 사용된 기술력이 시대를 훨씬 웃돌 만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산 위부터 산 아래까지 이어진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로, 서늘한 산바람을 이용한 천연 냉장고, 자연석을 이용한 나침반과 해시계까지 그 당시에 지어진 문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중 돌을 다루는 석조 기술은 신기에 가깝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놀라웠는데요. 그들은 평균 20톤 정도 되는 바위들을 두부처럼 매끈하게 잘라 쌓아 올렸는데 바위 틈 사이는 면도칼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가장 거대한 돌은 높이가 무려 9m, 무게는 360톤에 달했는데 잉카인들은 이러한 거석들을 나무 밀대와 인력만을 이용해 산 위로 끌어올렸을 거라 추정된다고 하죠. 마추픽추는 존재 자체로 경이로우며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잔재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도 선정되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마추픽추는 고대 잉카인에 의해 지어졌고 잉카 제국이 스페인 정복대에 의해 멸망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린 채 남게 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설에 반하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가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첫 번째, 최초 발견자. 마추픽추의 최초 발견자는 앞서 말했듯 하이럼 빙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그보다 먼저 마추픽추를 발견한 사람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빙엄이 마추픽추의 실체를 대중에게 공표한 이후 영국인 선교사였던 토마스 페인과 독일 기술자였던 폰 하셀이 자신들이 먼저 마추픽추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874년 제작된 과거의 지도에서 마추픽추로 추정되는 곳의 지명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기록들에는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하이럼 빙엄이 최초 발견자라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추픽추를 지칭하는 듯한 비밀스러운 고대 기록들이 몇 가지 더 등장하여 마추픽추의 최초 발견과 기록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 폐허. 마추픽추는 그 용도에 대해서도 가설들만 난무할 뿐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잉카 황제의 개인 정원이었다,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이었다 등 그럴싸한 가설들은 많으나 그러한 가설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슨 이유로 저렇게 높은 곳에 건물들을 지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돌들을 이동시킨 건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는 왜 이곳을 버리고 떠난 건지,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유골들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인 까닭은 무엇인지 등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들만 가득 남아있죠. 그중 잉카인들이 마추픽추를 버려둔 채 폐허로 남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스페인 정복대와의 전쟁을 위해 아이와 여자들을 마추픽추에 남기고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나 이 역시 가설일 뿐이죠. 잉카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들이 애써 가꾼 도시를 버렸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페인군들도 한간에 떠도는 공중도시에 대한 전설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곳까지 찾아가 확인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마추픽추는 1911년 하이럼 빙엄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고유한 폐허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초고대 문명. 마추픽추의 진짜 미스터리는 이것을 정말 누가 만들었는가입니다. 이전까지는 잉카인들에 의해 15세기경 지어진 것이라는 설이 정설로 통했으나 최근 밝혀진 여러 흔적들로 살펴보면 마추픽추는 잉카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닌 그 이전에 존재한 고대 문명에 의해 지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2011년 프랑스 연구팀은 마추픽추 인근에서 고대인들에게 사용된 듯한 거대한 지하 동굴을 발견하였으며 2016년에는 잉카 문명 이전의 것으로 확인되는 고대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벽화는 그 색깔과 모양, 패턴이 기존 잉카의 벽화와 판이하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자들은 잉카인들은 이미 존재해 있던 마추픽추를 보수 재건하여 사용했을 뿐 마추픽추를 태초에 건설한 것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초고대 문명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건축 양식과 유물의 연도를 측정한 결과 잉카 제국이 생기기 이전인 기원전 2000년경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놀랍게도 안데스 산맥이 도는 전설에 따르면 마추픽추는 아득히 먼 과거에 지어졌으며 새롭게 탄생하는 문명에 의해서 재사용되고 버려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마추픽추를 품은 문명은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전설도 있다고 하죠. 이것은 잉카 제국을 예로 들어보아도 맞아떨어지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마추픽추에 존재하는 건물과 유적들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연도와 시기가 중구난방이라고 합니다. 마추픽추는 15세기경 잉카인들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 하여도 시대를 초월한 기술력이었다고 평가받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와 현지 전설들은 모두 마추픽추가 잉카 제국 이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마추픽추가 잉카 이전에 건설되었고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문명에 의해 주인이 바뀐 유적이라면 그 태초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추픽추는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초고대 문명의 최초 발상지였던 걸까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16년 리차드 쇼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은폐와 조작을 고발하기 위해 닥터 제이의 라디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제보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살아있는 거인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까지 잃었지만 상부의 압박으로 지금까지 비밀을 지키며 살아야 했다고 했죠. 이 말을 들은 리차드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인에 대해 조사를 하던 지인 스티븐 퀘일이 2008년에 자신에게 해주었던 얘기와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거인 연구학자인 스티븐 퀘일은 2002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거인을 사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스티브는 해당 사건을 깊이 파보려고 했지만 운영하던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고 전화로 협박을 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죠. 스티븐의 이야기와 제보자의 이야기가 동일한 사건임을 직감한 리차드는 제보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본인을 슈터라고 지칭하였는데요. 그가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슈터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의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탈레반 간부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죠. 산의 베이스 캠프를 완성한 그들은 곧바로 알파팀을 투입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체크인 시간 모두 무전 컨택을 하지 않았고 집결 시간이 되어서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슈터는 첫 번째 팀이 적군의 매복에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어 추가 투입된 두 번째 팀이 슈터가 포함되어 있는 베타 팀이었는데요. 베타 팀은 정찰조의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금방 4k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한 팀원이 염소들이 다니는 좁은 절벽길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넓어지더니 이내 커다란 공터로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뒤는 낭떠러지였고 앞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는 수많은 뼈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알파팀이 사용하던 군사장비와 부서진 무전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바로 산계대형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살난 장비와 흩어진 뼈조각을 본 슈터는 야생동물의 습격임을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동굴 속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거인이었죠. 슈터는 그가 12에서 15피트 정도 되어 보였다고 했는데요. 미터로 환산하면 3에서 4미터 되는 키입니다. 그는 길쭉한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고 너덜거리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원이라 한들 어디까지나 인간을 상대로 한 훈련과 상황들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 대원들은 얼어붙고 말았죠. 그 순간 댄이 거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팀원들도 자세를 고쳐잡고 격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인의 속도와 민첩성은 생각 이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거인은 몇 미터 거리를 단숨에 뛰어서 창으로 댄을 꿰뚫어버렸습니다. 거인은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는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슈터와 팀원들은 그 틈을 타서 집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Shoot him in the face. Shoot him in the face. 자신이 이 말을 했는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말과 동시에 모든 사격이 거인의 얼굴로 집중되었습니다. 거인은 머지않아 쓰러졌죠.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지만 이 모든 일이 30초 안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댄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슈터는 이 일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리차드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야 했는데요. 댄이 죽는 장면을 설명할 때면 그는 항상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슈터는 당시 비밀 엄수 각서에 사인을 한 뒤에 현장 경위 보고서도 거짓으로 다시 작성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속으로만 삼키며 죽은 동료를 그리워하던 슈터는 각종 은폐와 비리 고발에 힘쓰는 리차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죽은 댄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인은 총에 맞아 아래 턱이 전부 날아간 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 커서 뚫린 턱이 마치 동굴 같았으며 그의 눈알은 어른의 주먹만 했다고 하죠. 지원 요청을 위해 헬기가 도착했지만 낭떠러지 근방에 착륙을 할 수 없었고 운반용 네트만 지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슈터와 군인들은 거인을 그물에 담아 네트에 실은 뒤 헬기와 연결해야 했는데요. 거인의 무게도 무게지만 악취가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숨을 아예 못 쉴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서 운반하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쉴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죠. 거인은 바그람 공군기지로 이동한 후 거기서 미국 오하이오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슈터의 고발 이후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미군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거인을 공군기지로 수송했던 파일럿의 추가 증언은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CH-47 수송기를 운영하던 수송팀은 그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아프가니스탄 상공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급하게 명령을 받았죠. 옮겨야 할 사체가 하나 있다. 카메라를 전부 뺀 뒤에 현장까지 오도록. 평소와는 뭔가 다른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그와 대원들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커다란 나무 팔레트 위에 웅크린 채 죽어있는 거인이었는데요. 그는 목격한 거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덩치의 남자였다.
붉은색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턱 아래는 총에 맞아서인지 박살이 나 있었다. 윗니빨은 남아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중치열이었다. 온몸이 다부진 근육질이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었고 손톱은 더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까만색이었다. 또한 손톱 끝이 뾰족했다. 생김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고 백인의 생김새였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해당 대화는 조지 눌리쇼의 목소리로 출연한 파일럿의 제보를 토대로 번역한 실제 증언입니다. 그의 수송팀 대원들은 거인의 크기를 가늠해보고자 옆에 누워보기도 했고 거인의 발에 전투화를 대보기도 했는데요. 팔레트의 너비를 고려해보았을 때 대략적인 신장은 360cm 전후가 되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게 측정도 하였는데 팔레트의 무게를 빼면 거인의 무게는 대략 1100파운드, 500kg 정도가 나갔다고 하죠. 왓처 X의 진행자인 마줄리 박사는 슈터와 파일럿의 증언대로 거인이 들고 있던 창과 방패의 생김새를 유추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방패는 고대 로마의 방패와 그 모양새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거인의 수명이 인간을 훨씬 능가하며 고대부터 존재해왔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실제로 전세계 곳곳의 유적과 문헌에는 거인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마줄리는 거인이 사살되었던 칸다하르 산맥 근방 원주민들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원주민들은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산의 신으로 받들었다는 것인데요. 거인을 언제부터 모셨냐는 그의 질문에 원주민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심지어 주기적으로 인신공양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동굴 주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뼈들은 모두 사람의 뼈였던 것이죠. 201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시행했던 전역 군인의 새로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All of the reconnaissance missions we were sent on were direct missions to see if we could spot one of these giants. What we saw was roughly an 8-foot tall man running through the desert. Now if this is some kind of a super soldier of some kind, that's something new to us. I don't know what the hell I saw, and nobody ever briefed us about what it was. Well, I know what I saw, but I can tell you right now, the stories of the Kandahar giant are true. The person that they killed actually was 3 times the size of a man, had extra digits on their hand and digits on their feet, and had red hair, and a special unit had come in and wanted this... 아프가니스탄과 맞닿아 있는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먹는 식인 거인에 대한 전설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직 문명이 닿지 않은 어딘가, 정말 거인의 후예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1909년 미국 애리조나, 고고학자인 킨케이드 박사는 호피족 원주민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습니다. 킨케이드는 미국의 국립박물관인 스미소니언 측의 후원을 받는 명망 높은 고고학자였는데요. 그는 호피족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랜드 캐니언을 찾아 그들과 자주 이야기하고는 했죠. 자연스럽게 호피족 추장과 친분을 쌓게 된 킨케이드는 어느 날 그에게서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추장은 지하 도시는 호피족의 선조가 만든 것이 아닌 발견한 것이며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큰 관심이 생긴 킨케이드는 지하 도시의 추가적인 정보와 입구에 대해서 물었지만 추장은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라 그 이상은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였죠. 킨케이드는 추장에게서 들은 약간의 정보로 지하 도시의 입구를 유추해보았는데요. 그는 유타의 캐니언 랜드 그린 리버를 기점으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조수와 함께 나무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지하 도시의 입구를 찾아다녔죠. 그 당시에는 파월댐 같은 인공 구조물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을 타고 흐르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흐르고 킨케이드는 엘 토바르 크리스탈 협곡 강 위로 42마일쯤 떨어진 동쪽 벽에서 특이한 퇴적층을 발견합니다. 근처 강바닥에도 주변과는 다른 퇴적층 얼룩이 보였는데요. 그는 이어 강둑 근처에서 주변 지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동굴 입구를 발견합니다. 동굴로 통하는 주변에는 미약하게 계단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죠. 동굴 입구 안쪽 벽에서 끌 자국까지 발견한 킨케이드는 이곳이 지하 도시의 입구인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땅 아래로 이어지는 얇고 좁은 길은 수 킬로미터나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지하로 들어간 뒤에야 도시의 진짜 입구로 보이는 인위적인 형태의 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도시는 거대한 암석을 깎아 만든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공동 홀로 보이는 넓은 공간을 기점으로 수십 개의 통로가 바퀴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통로 끝에 위치한 방은 또 다른 방들로 이어졌으며 어림잡아 계산하여도 수백 개에 달하는 방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방의 모양은 대부분 정사각형이었고 벽돌은 천장에 둥그스름한 원통형의 통로가 존재하였는데 일종의 상수도 시설 혹은 환기 시설로 보였죠. 가장 놀라운 곳은 공동홀에 있었다고 하는 거대한 석상인데요. 킨케이드는 석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상은 양반 다리를 한 채로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꽃은 연꽃 혹은 백합처럼 보였다. 주변에 귀중해 보이는 유물들이 흩어져 있던 것으로 보아 이곳 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던 일종의 신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석상의 생김새가 동양인과 굉장히 흡사해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불교의 부처상과 매우 닮아 있었다. 킨케이드는 구리로 된 무기와 디자인이 특이한 도자기들도 대량으로 발견하였는데요. 그 중에는 고대 상형 문자로 추정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킨케이드는 해당 문자가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꽤나 비슷해 보인다는 말도 하였죠. 킨케이드는 도시 내부를 탐사하면서 계속 이상한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하도시 내부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물과 흔적들이 세계 각국의 여러 문명을 뒤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나라를 넘어 동서양을 막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혼돈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는 킨케이드는 탐사를 우선 마무리한 후 자신을 후원해주던 스미소니언 측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미소니언 측은 킨케이드가 보내준 자료를 즉각 검토하였고 곧바로 대규모 2차 탐사대 파견을 준비했죠. 그랜드 캐니언 지하에 거대한 도시가 있다는 사실은 외부로도 새어나갔고 미국 애리조나의 지역신문인 애리조나 가제트에 실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킨케이드는 스미소니언 측에서 파견한 조단 박사 30명 정도의 탐사 인원과 함께 지하도시로의 2차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탐사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지하실을 둘러보던 그들은 굉장히 넓고 큰 방을 하나 발견합니다. 방에는 아마포로 쌓여진 미라 수백 구가 있었는데요. 미라들의 평균 신장은 무려 9피트에 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부 남성 미라로 보였는데 고대에 존재한 계급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죠. 고대에 거대한 거인 문명이 존재했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킨케이드와 조던은 미라를 보는 순간 이것이 그 증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미라의 수와 방의 개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하 도시에는 적어도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들은 모든 방을 전부 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방의 개수도 워낙 많았고 굳게 잠겨있는 방, 상부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방 등 탐사 여건이 넉넉치 않은 곳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킨케이드는 그중 하나의 방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문으로 잠겨있지 않은 넓은 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 방으로 한 발짝도 들일 수가 없었다. 방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독한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다. 입구 주변에서 손정 등을 비추어 보았지만 방 내부에 짙게 깔려있는 암흑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것이 만약 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가스의 흔적이라면 방 안에 숨어있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 거대 도시는 당시 언론 기사에도 실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탐사를 끝으로 지하 도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스미소니언 측에 자료를 전달받은 워싱턴의 상부기관이 동굴의 즉각적인 폐쇄를 명령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킨케이드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그 이후 킨케이드는 어떠한 신문, 뉴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고고학계에서도 그 흔적이 지워지다시피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에 세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는데요. 킨케이드가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의견과 정부 측의 은폐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미국의 국립박물관인 스미소니언 측에 실질적인 지원도 있었던 공식 탐사였습니다. 킨케이드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고고학자였죠. 또한 가짜 뉴스의 경우 대부분 그러한 거짓 보도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랜드 캐니언 지하에 도시가 있다는 소식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련 책도 나오지 않았고 TV 다큐나 영화도 제작된 것이 없죠. 심지어 킨케이드는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모론자인 존 로즈는 직접 그 진상을 파헤치고자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찾은 곳이 동굴의 입구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별것 없어 보이는 협곡 틈을 군인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로 지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수상해 보였다. 그들은 M16으로 무장까지 하고 있었다. 미국의 주류 교과서에는 그랜드 캐니언 내의 유적들이 인디언 문명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킨케이드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인디언 문명에 그치지 않는데요. 초고대 문명, 거인, 종교, 인종 등 어쩌면 인류의 비밀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대한 지하도시. 100년이 넘도록 베일에 쌓여있는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자 시체가 떠내려오다.
가을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이것은 실제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 척의 길이는 그 당시 기준으로 약 25cm 정도라고 하는데요. 18척이면 무려 4m 50cm라는 신장이 나오죠. 이러한 과거 한반도의 거인 기록들은 그 예시를 꽤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문인 태평광기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신라국은 동남쪽으로 일본과 가깝고 동쪽으로 장인국과 인접해 있다. 장인국의 사람들은 키가 세 장이나 되고 톱같은 이에 갈고리 같은 손톱을 하고 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짐승을 사냥하여 먹으며 때때로 사람도 먹는다. 그들은 벌거벗고 사는데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다. 그 당시 성인 남성의 키 정도를 한 장으로 칭했다고 하는데요. 신라시대 남성의 평균 키가 160cm인 것을 고려하면 세 장이라는 키는 4m가 훌쩍 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기문, 즉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대다수이며 민담이나 지역 전설들도 섞여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대한 사람들이 산다는 장인국이 신라국 동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신당서 신라편에도 동쪽의 거인섬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9세기에 살았던 왕인유가 당시의 사회사를 기록한 옥당 하나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육군사 서문사공이 어명을 받들고 신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물살이 순조롭지 못하여 바다에서 몇 달간 표류하다가 한 해안가에 도착했다. 얼마 후 신장이 5에서 6장이나 되는 거인이 한 명 나타났는데 옷차림이 특이하고 목소리가 천둥치는 듯하여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서문사공은 이후 정박되어 있던 배를 타고 거인섬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뒤쫓은 거인이 배를 손으로 잡자 검으로 거인의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손가락의 크기가 다듬이 방망이보다도 굵었다고 합니다. 해안에 당도한 서문사공은 자른 손가락을 조정에 바쳤고 조정에서는 그 손가락에 오치를 하여 궁중 창고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러한 거인 기록은 고대 중국의 문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수광은 자신이 오랜 시일에 걸쳐 보고 들은 사실을 토대로 지봉유설이란 저서를 편찬했는데요. 그 책에도 의미심장해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히 외딴 섬에 갔다가 좋은 가구로 장식된 커다랗고 훌륭한 집을 봤다. 그 앞에는 거대한 크기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을 보고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 도망쳤다. 또한 조선 인조 때 발간된 용주 유고에 실린 통천 해척 표풍설에도 거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해당 글에는 강원도 통천의 어느 뱃사람이 폭풍에 휘말려 표류하다 외진 섬에 당도하고 거기서 부부로 보이는 남녀 거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죠. 각기 달라 보이는 기록들임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인을 목격한 곳이 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이 신라의 동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는 대목도 여러 찾아볼 수 있죠. 신라 동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섬으로 우산국, 즉 울릉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산국 관련 기록 중 거대한 과일과 동물들의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뱀만한 복숭아씨, 고양이만한 쥐, 기둥만한 대나무 등의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중국의 태평광기, 신당서, 옥당한화, 조선의 지봉유설, 용주유고,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적힌 문헌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해 내려온 민담이나 전설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 무언가 있었던 걸까요? 신라의 4대 군주였던 탈의 이사금은 키가 9척 7촌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2m 50cm라는 신장이 나오는데요. 두골의 둘레만 해도 3척에 달하며 참으로 천하의 짝이 없는 역사의 뼈였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한 신라의 26대 왕인 진평왕은 신장이 무려 11척, 2m 75c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진평왕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힘이 장사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신라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장인국, 그리고 유독 거대했다는 기록이 많은 신라의 위인들.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풍부한 자원과 발달한 문명을 가졌으나 오만으로 인해 멸망하여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 속의 도시.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아틀란티스는 마냥 허무맹랑한 주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례로 아틀란티스보다 더 말이 안 되는 허구라고 평가받던 트로이는 실제 유물이 발견되며 역사적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기도 했죠. 아틀란티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 어딘가 아틀란티스의 흔적이 분명 남아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아틀란티스 가설들 중 제일 의심스러운 세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미니 로드.
1968년 8월 16일 로버트 브러시와 트릭 애덤스는 바하마 제도에 위치한 비미니 섬의 앞바다를 비행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고대의 유적지로 보이는 것이 수면 위로 잠시 솟아올랐다가 사라진 것인데요.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가 있은 후 마이애미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조셉 멜슨 발렌타인 박사와 해양 전문가 드미트리 레비코프는 비미니 섬 인근을 정밀 탐사했습니다. 당시에도 아틀란티스는 전설 속 대륙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정식 탐사 인원이 출발했음에도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탐사 결과 비미니 섬 북쪽 바다에서 사람이 만든 듯한 인위적인 돌들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돌들은 모두 네모난 모양이었으며 평균 길이 2m에 높이는 50cm 정도, 무게는 1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발표를 보고 관심이 생긴 고고학자인 존 스틸은 곧바로 비미니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3개월간 돌들을 면밀히 조사했는데요. 유적지는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1000m 이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모래 위로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곳에 아틀란티스의 나머지 잔재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인근에서 피라미드와 비슷해 보이는 삼각뿔 형태의 구조물까지 발견되어 그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아틀란티스와 이집트가 서로 교역을 했다는 주장이 기존에 있었던 터라 이 해저 피라미드는 비미니 섬에서 발견된 유적이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가설에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조사는 난항에 부딪히는데요. 해당 유적지 어디에서도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미니 유적은 인공 구조물이 아닌 조금 특이한 퇴적층일 뿐이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마론 볼 교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며 해당 돌들의 규칙적인 패턴이 존재하지 않으며 절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존 스틸 박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겨 길을 만들고 구조물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마이애미 대학교의 제리 스티븐 비미니 지역 돌들의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아틀란티스가 멸망했다고 알려진 시기와 1만 년 이상 차이가 난다며 해당 지역이 수몰된 아틀란티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비미니 로드라고도 불리는 신기한 모양의 돌들, 과연 유적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특이한 퇴적층일까요? 2. 수스마사. 모로코에 위치한 수스마사. 해당 지역이 아틀란티스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독일의 미하엘 휘프너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에 나온 아틀란티스의 특징을 토대로 아테네 근방 4,700km에서 총 400개의 지역을 출연했습니다. 그 뒤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아틀란티스의 지형적 특징을 51개의 변수로 적용시켜 프로그램에 적용시켰는데요. 컴퓨터는 해당 지역들을 자동으로 매핑하며 아틀란티스의 특징에 더 부합하는 곳에 높은 점수를 매겼고 그 결과 모로코의 수스마사가 가장 유력한 아틀란티스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는 가라앉지 않았다. 휘프너는 해당 지역이 플라톤이 설명하던 아틀란티스의 특징들과 모든 것이 부합하며 크기도 단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토대로 아틀란티스는 가라앉지 않았고 수스마사의 육지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놀랍게도 플라톤이 저서에서 언급하였던 붉고 검은 돌들은 수스마사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형태의 돌들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08년 11월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 아틀란티스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고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역사 프로그램 관련 유명 진행자인 앤디류 고프가 해당 가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휘프너의 수스마사 아틀란티스 설은 더욱 입소문을 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은 어떠한 발굴도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수스마사는 모로코 국왕이 소유한 사유지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휘프너는 2013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며 추가적인 조사와 발표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스마사는 어떠한 발굴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자리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땅 아래 잃어버린 유물들이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3. 사하라의 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서쪽 모리타리에 위치한 이 지형은 우주에서 봐야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거대합니다. 해당 지역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꽤나 의심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2018년 9월 사하라의 눈이 아틀란티스일 것이라는 가설이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꽤나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모양입니다. 플라톤의 설명대로 그려본 상상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외형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쪽에 거대한 산이 있고 남쪽으로 물이 흐르는 길이 있다는 점 또한 동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기입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127 스타디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스타디아를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185m 정도인데요. 127 스타디아면 23.49km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사하라의 눈 직경은 23.5km로 크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사하라가 사막이 된 건 약 5000년 전쯤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아틀란티스의 전성기라고 추정되는 시대에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하라 사막에 모래와 진흙이 바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은 가설에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하라의 눈 지형에 바닷물로 인한 침식이 확인되었고 근방에서 고대 고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죠. 사막 아래에 거대한 물줄기의 흔적이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사하라의 눈에서 발견된 암석의 동위 원소를 조사했고 해당 지형이 아틀란티스 문명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쭉 존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세 곳 중 한 곳이 실제 아틀란티스의 잔재이지는 않을까요? 잃어버린 도시라는 수식어도 이제 옛말인 걸까요? 9월, 시황제를 여산에 매장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화살을 만들어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쏘게 만들고 수운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어 쉬지 않고 흐르게 하였으며 위로는 하늘의 모습을 아래로는 땅의 형상을 갖추게 하였다. 1974년 3월 29일 중국 서안. 농부였던 양신만은 우물을 파던 중 땅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땅 아래의 굴에 잔뜩 늘어서 있던 것인데요. 양신만은 이를 관청에 보고하였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중국 정부 측에서 대대적인 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고고학 최고의 발견 중 하나라 불리우는 병마 용갱이 출토되었죠. 병마 용갱과 1km 떨어진 곳에서 진시 황릉의 존재까지 확인되며 전설 속 황제의 무덤이 실존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진시 황릉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너무 거대하여 현대 기술로 훼손 없이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발굴을 위하여 이 작업을 후대에 남긴다. 정부 측의 이러한 발표 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수운인데요. 평생 동안 불로 불사를 쫓던 진시황은 그 해답이 수운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운에 대한 욕망은 죽어서도 이어졌죠.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릉 내부에는 거대한 수운의 강과 바다가 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실제로 진시황릉을 돌아보고 남긴 기록은 아니었기에 현대의 학자들은 이 수운 바다가 허구적 표현 혹은 전설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진시황릉이 실제로 발견된 뒤에 진행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2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분석 결과 황릉 봉토의 수운 함유량이 인근 지역 흙에 비해 무려 7배가 높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더군다나 발굴 작업을 위해 흙을 파내면 파낼수록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운은 휘발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2000년도 더 지난 고대 무덤에서 그 정도의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것은 진시황이 그 안에 거대한 수운 웅덩이를 형성해 놓았을 높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수운 바다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도의 구현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2016년 진시 황릉을 조사하던 중국의 고고학팀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황릉의 바닥에 거대한 배수 시설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낸 것인데요. 고고학팀은 황릉에서 약 100km 떨어진 산시성 쉰양에서 수운을 대거 운반해 왔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죠. 이에 학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천의 기록대로 무덤 안에 수운으로 된 인공 웅덩이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적의 침입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발사되는 석궁과 하늘을 본떠 만든 천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였을까 하는 추측이었는데요. 현대의 학자들 중 그 누구도 자동감지 석궁과 지하세계 하늘에 대한 설계 방식 예상도를 내놓지 못했죠. 진시 황릉의 발굴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는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회의론자들은 중국 정부 측이 무덤을 발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진시 황릉이 도굴되었을 가능성인데요. 이것을 시사하는 고문헌 기록은 실제로 두 건이나 존재하죠. 함양을 점령한 항우가 30만 명을 동원해 진시 황릉을 파헤친 뒤 발굴한 보물을 30일간 실어 날랐다. 어느 목동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웬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진시황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관을 발견하고 그것을 불태웠다. 진시황릉이 독을 대고 심지어 관이 불태워졌다는 이 충격적인 기록은 중국 내 고문원에 적혀있는 실제 내용들입니다. 세간에서는 진시황릉의 봉분 높이가 기록보다 많이 낮은 이유도 세월의 침식이 아닌 독으로 인한 파괴로 지형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무덤이 이미 독을 댄 상태라는 것을 안 중국 정부 측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덤을 다시 봉했다는 음모론이죠. 가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려 후궁들을 같이 묻으니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매장을 끝내자 누군가 말하기를 장인이 기계를 만들고 노예가 그 사실을 아는데 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사실이 누설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묘의 통로를 폐쇄하고 바깥문도 봉하니 그들이 나오지 못했다. 사기에 따르면 당시 황릉 건설에 투입된 노예의 수는 무려 7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후궁들과 장인, 노예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나는데요. 황제를 위해, 비밀을 위해 그들을 전부 그 안에 가두고 묻어버린 것이라면 무덤을 열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놀라운 역사 유물들이 아닌 충격적인 대량 생매장 흔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음모론자들은 해당 두 가지 가설 모두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며 중국 정부 측의 역사적 이미지를 위해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학자들은 그런 가설들에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항우의 기록으로 인하여 진시황릉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항우가 도굴을 모두 끝냈다는 허황된 소문으로 인하여 정작 도굴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고 가진 보물과 유물들을 간직한 채 현재까지 존재해왔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시황릉은 인류 역사상 발견되었던 모든 황릉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유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존하는 고고학 최고의 무덤인 투탕카멘의 무덤조차 진시황릉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과연 그 안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더 숨어 있을까요? 현존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진시황릉의 발견으로 인해 8대 불가사의가 됐다. 2022년 6월 20일 미국 CNN에서 놀라운 뉴스가 보도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이라크의 티그리스강에 위치한 모술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유적지는 고대에 번성했던 왕국으로 밝혀졌으며 지진으로 파괴된 후 수몰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채 수천 년을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이번 발견은 이라크에서 보고된 모든 고고학적 발견들 중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이로써 베일에 쌓인 고대 문명 미타니 왕국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라크와 독일 양국의 고고학자로 구성된 유적 발굴단의 책임자 하산 아흐메트 카심 박사는 이번 발견으로 고대 문명사에 빈 공백을 메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유적이 다름 아닌 미타니 왕국의 흔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미타니 왕국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북부 전역을 지배했던 초강국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을 연구할 때 이집트 기록물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서신을 보면 미타니 왕국의 왕을 이집트 파라오와 동급으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죠. 이는 주변국의 다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특별 대우였습니다. 타국의 왕으로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와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는 점, 양국이 몇 차례나 결혼 동맹을 맺었다는 점을 볼 때 당시 미타니 왕국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미타니 왕국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왕국의 존재는 입증되었지만 실질적인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상당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죠. 미타니 왕국은 고대 문명사에서 가장 적게 연구된 제국이다. 단편적인 기록 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왕국의 세부 역사는 물론 수도의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고대 이집트의 라이벌이자 동맹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든 수수께끼의 제국, 존재 자체가 신기루 같은 미타니 왕국에 전 세계 고고학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유물이 미타니 왕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요. 바로 고고학 최고의 미스터리로 꼽혔던 투탕카멘의 단검입니다. 1925년 2월 3일 석관의 뚜껑이 열리고 황금 마스크를 쓴 소년왕의 미라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방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왕의 미라 위에서 아름다운 단검이 발견됐을 때 단성은 의문으로 바뀌었다. 3000년 만에 발굴된 단검은 조금도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고 새 것처럼 반짝였다. 투탕카멘 무덤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유물 하나가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두 자루의 단검이었는데요. 하나는 칼날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 중 철제 단검의 존재는 고고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투탕카멘은 이집트가 철기 시대에 진입하기 전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철제는 기술 자체가 없던 고대 이집트에서 강철 단검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유물인 셈이죠. 그런 강철 단검이 발굴되면서 소재와 출처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몇십 년간 이어지던 미스터리는 2016년 밀라노 폴리테크닉 대학교 연구진들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투탕카멘의 단검은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공한 운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칼날의 품질로 볼 때 숙련된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대 미타니 왕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미타니 9대 왕이었던 투슈라타가 제작해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멘호텝 3세에게 선물했다는 고대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은 대부분 땅에 닿기 전 전소됩니다. 그중 간혹 운석의 일부가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모두 타버리고 철과 니켈의 함유량이 극대화되면서 철질 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철질 운석으로 가공한 것이 바로 운철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운철로 만든 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스러운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멘호텝 3세의 손에서 손자 투탕카멘에게 전해진 운철 단검도 그중 하나죠. 이로써 단검 출처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는데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철기 시대에 진입하기 전이었던 건 이집트나 미타니 왕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대체 어떻게 운철로 단검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미스터리의 바통은 이집트에서 미타니 왕국으로 넘어갔다. 운철이 처음부터 완벽한 칼날 모양으로 떨어진 게 아닌 이상 운철로 단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재련 기술이 필요하다. 미타니 왕국이 어떻게 그러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없다. 고도의 문명을 일으켰던 이집트를 추월해 철제련 기술을 보유했던 미타니 문명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던 걸까요?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유적 발굴단은 미타니 왕국 유적지에서 고대 궁전, 거대 요새, 다층 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을 발굴해냈습니다. 창고 유적에서 찾은 5개의 항아리 안에는 쇠기 문자가 조각된 100여 개의 점토판이 들어있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토판이 이토록 완벽하게 보존됐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문자가 해독되면 잃어버린 고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이다. 발굴 작업에 점점 더 속도가 붙어가는 이때 아쉽게도 모술댐의 수위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굴단은 유적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적이 또 언제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빠르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늦으면 몇 십, 몇백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수천 년 만에 나타난 고대 문명은 이렇게 다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까요? 급하게 건져올린 유물들 중 잃어버린 왕국의 비밀을 밝혀줄 열쇠는 과연 존재할까요? 1973년 4월 13일 충남 보령군의 낙동 국민학교.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이날은 이후 국내 UFO 출몰 사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낙동초 UFO 출현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UFO 동시 목격 사례이자 UFO 착륙 사례인데요. 점심시간이 코앞이었던 12시 30분경 4학년 1반과 2반은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은규 씨는 수업을 도맡아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오후의 하늘에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다음은 이은규 씨와 아이들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학교 외부 화장실 상공에 갑자기 비행체가 떠올랐다. 은색으로 밝게 빛나며 빠르게 회전하던 비행체는 분교 근처에 소나무 숲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뒤이어 하나의 비행체가 더 나타났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 놀라운 광경은
학생은 담임이었던 이은규 씨를 비롯하여 체력 검사를 위해 운동장에 모여있던 22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목격하였습니다. 비행 높이는 지상에서 약 20m 정도 위였기 때문에 꽤나 큰 거리였는데요. 앞에 선두로 날아갔던 비행체의 길이는 대략 2m, 뒤이어 날아간 비행체는 1m 정도였으며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고속으로 회전하였다고 합니다. 비행체 주변으로는 흰 뿌연 연기 같은 것이 있었는데 구름 같아 보이지는 않았으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운동장은 흥분한 아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수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이은규 씨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UFO라는 것을 확신한 이은규 씨는 해당 사실을 교내에 있던 교감 선생님에게 보고한 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본 것을 칠판에 그리게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22명의 아이들은 모두 공통된 그림을 그리며 같은 증언을 하였다고 하죠. 그들은 절대 헛것을 본 것도 날아가는 새를 착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증언이 매우 상세였던 두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최달령 어린이와 전병관 어린이, 이들은 비행체가 화장실 상공위로 떠오르기 전의 상황도 목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순서로 빠르게 체력 검사를 마친 전병관 어린이는 외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운동장을 벗어나 학교 건물 뒤쪽에 소나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달령 어린이도 소나무 숲 인근의 공터에 있었죠.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던 두 어린이의 증언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이상하고 큰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에서 작은 구름 6개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윽고 구름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둘로 나뉘었다. 구름이 걷혀지자 안에서 럭비공 모양의 물체가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 개의 비행체는 제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색깔이 은색으로 변하였다. 그 뒤 두 비행체는 숲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아이들을 돌려보낸 이은규 씨는 숙직실에서 증언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였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밖에 소란스러워지더니 이내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그게 금정산에 앉아있어요. 이에 이은규 씨는 학교를 나와 곧바로 금정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장소는 금정산 마루턱 부근의 작은 골짜기였는데요. 오래 지나지 않아 해당 장소에 도착하였지만 UFO로 보이는 물체는 보이지 않았죠. 다만 무엇인가 착륙했던 것처럼 일대의 흙이 군데군데 꺼지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이은규 씨는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흰색 구름 같은 것을 한 번 더 목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운동장에 나와 있던 교장 선생님 김종성 씨도 동시에 목격하였습니다. 이 씨는 그 길로 산을 내려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3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학교에 비행체가 나타난 시간과 비슷한 때에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빨간색으로 빛나는 불덩어리를 봤다. 빛나는 물체가 연기를 내뿜으며 학교 방향으로 날아갔다. 날아가던 것이 금정산 중턱에 잠시 착륙했다가 다시 날아갔다. 이은규 씨는 본인이 본 것과 아이들의 증언, 주민들의 목격담을 토대로 비행체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색깔과 속도, 모양을 변화시키며 고속으로 비행 가능한 물체, 구름 혹은 구름과 비슷한 흰 연기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연기를 자유자재로 걷었다가 방출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비행할 때는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는데 별다른 소음이나 소리가 발생하지 않음. 착륙할 때는 비스듬히 내려오다가 지면과 가까워지자 수직으로 천천히 하강. 잠깐 모습을 보였다가 사라진 거대한 모선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당시 UFO를 목격한 인원은 이은규 선생님과 김종성 교장 선생님, 재학 중이던 22명의 어린이들, 3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이은규 씨는 종합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교육부와 과학기술처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당시 유명 잡지였던 썬데이 서울에도 실리며 매스컴에도 크게 보도되었죠. 하지만 휴대폰이나 카메라가 보급되기 전이라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사라진 괴 비행체를 목격담만으로 해석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4월 20일 덕성여대의 박동현 교수는 UFO가 착륙한 장소에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전문 장비를 동원하여 수치를 체크해보았지만 이렇다 할 특이점은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산을 다시 내려가던 중 금정산 꼭대기 부근에서 시가형 비행체를 목격하게 되고 이를 한국 UFO 연구협회에 재차 제보하며 정식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를 받았던 문화교육부에서 이 사건 자체를 터무니없는 거짓말 정도로 치부하였고 자세한 후속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UFO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와 관심이 부족했던 점, 휴대기기의 미보급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사건은 정부 차원의 조사 없이 해프닝 정도로 기록되었습니다. UFO 목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여야 하며 증언에 상반되는 점이 없이 일치하여야 하고 비행체의 모양이나 움직임 역시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전부 부합하는 낙동초 UFO 출몰 사건은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목격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 나타났던 UFO,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무기, 용이 되기 이전의 짐승으로 회룡, 이룡, 토룡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환상종. 이무기는 거대한 구렁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산속의 못이나 계곡에 조용히 숨어 지낸다고 합니다. 먹구름을 띄우거나 비를 내리는 등 수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으로 때로는 인간을 이롭게 혹은 해롭게 하기도 하죠. 이무기에 대해 지역별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단순 민담이나 전설이 아닌 상세한 목격담도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계곡이나 산과 밀접한 시골 마을에 집중되어 있죠. 수많은 목격담 중 유명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6년 제가 군인이었을 당시 겪은 일입니다. 저는 백골 3사단 23연대 전투지원 중대로 부대 성격상 소초가 비무장 지역 뒤에 산속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는 8월쯤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한바탕 큰 비가 내린 다음날 저희는 비포장 산길인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부대를 나섰습니다. 길 좌우는 모두 지뢰지대로 몇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 한번 닿지 않은 넓고 울창한 숲이었죠. 서대에서 약 2km 정도 아래로 내려간 지점에 다다른 저희는 하천을 넘어가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폭은 대략 5m, 길이는 30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다리였죠. 앞서 좌우 경계병이 선행하여 지나갔고 앞쪽 인원들부터 별탈 없이 다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위치해 있었는데요. 뒤로는 5명 정도 되는 소대원들과 소대장, 후방 경계병들이 있었죠. 다리를 지나가다 우연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검은색 형체가 얼핏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바라보는 것만으로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공기가 달라진 듯 주변 소리가 아득히 들려오고 어지러움과 공포가 터지듯이 밀려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거대한 뱀이었는데요. 물이 흐르는 하천 중앙에 또아리를 틀고는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저에게 최면이라도 거는 것처럼 머리를 좌우로 느리게 흔들흔들 거렸는데 까맣고 깊은 눈동자에는 또렷한 시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 뒤따르던 인원들이 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고는 뱀이다! 구렁이다!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그것은 또아리를 풀고 서서히 하천 상류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봄이 얼마나 거대한지 또아리를 푸는 데만 정말 한참이 걸렸죠. 크기는 과장을 약간 보태서 정말 20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진동과 움직임으로 인하여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개울가의 관목들이 세차게 요동칠 정도였는데요. 자리를 피하는 듯 보였던 그곳은 갑자기 근처에 미루나무를 끼고 올라가더니 나무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이 내려다볼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죠. 저를 포함한 소대의 전 인원, 심지어 소대장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무에서 내려온 그것은 빠른 속도로 헤엄쳐 사라져버렸고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88년 제대하였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의 꿈을 꾸고는 합니다. 이 외에도 이무기에 대한 실제 목격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된 것은 그것이 거대한 구렁이 같았다는 점, 개울이나 하천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점, 비가 오는 중이거나 비가 온 직후였다는 점이죠. 이무기에 대한 전설과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무관 김시민과 관련된 일화 중에 이무기가 등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시민이 살던 백전마을 입구에는 백전천이 굽이 돌아 흘렀는데 물에 잠긴 바위 아래 굴에 큰 이무기가 하나 살았다. 이것이 틈만 나면 가축을 해치니 김시민이 활로 그것을 쏴 죽였다. 이때 이무기의 피가 며칠간 백전천을 붉게 물들였다. 사학자들은 이것이 영웅설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거나 추앙을 받는 사람을 좀 더 비범하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것인데요.
백전마을, 즉 현재 상백마을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무기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이것은 김시민의 영웅설화로 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무기에 관련된 기록은 제주도의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구자읍 김영리에는 총 길이가 700m에 달하는 김영사 굴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이 굴을 뱀 사자를 써서 사굴이라고 부른다 하죠. 마을 동쪽에 뱀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었다. 뱀굴에는 닷섬들이 항아리만큼 굵은 큰 뱀이 살았는데 이것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휘저어버려 흉년이 들고는 했다. 이에 제주목 판관으로 부임한 서련이 창으로 뱀을 찔러 죽이고 불을 붙이니 뱀은 화염에 휩싸여 죽고 말았다. 이후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 느닷없이 핏빛 비가 내렸는데 이를 맞은 서련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이무기의 복수라며 두려워하였다. 이무기를 죽였다던 서련은 1513년 제주 지역의 판관을 지낸 실제 인물인데요. 이 역시 흔한 지역 설화인 걸까요? 이무기, 용에 대한 전설은 주로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무기와 특징이 유사한 중국의 곤이 한국으로 넘어와 이무기가 되었다는 유래도 있죠. 2009년 중국의 랴오닝성의 한 마을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던 인부가 흙 속에서 16m가 넘는 거대한 뱀을 발견한 것인데요. 해당 사건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도 소개되었죠. 거대 뱀은 금색 비늘을 가지고 있었으며 닭볕을 같은 돌기도 돋아 있었다고 합니다. 굴착기에 상처를 입어 야생동물 보호단체 직원의 응급조치 후 베이징으로 이송되었으나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고 하죠. 뱀은 16.7m의 길이, 300kg의 무게를 가졌으며 나이는 140살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크기와 수명이었습니다. 현존하는 뱀 종류 중 그 어느 것과도 부합하지 않았죠. 현대의 뱀 중 가장 큰 종류는 남미의 아나콘다와 아시아의 그물무늬 비단뱀입니다. 이 두 뱀의 평균 크기는 대략 5m 전후이며 간혹 잡히는 초대형 개체의 경우 10m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16m가 넘는 개체가 잡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뱀이었던 티타노보아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뱀을 보았다면 정말 이무기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이러한 초대형 개체가 과거에는 더 많았던 걸까요? 이무기에 대한 전설과 기록은 그 내용과 명칭을 조금씩 달리할 뿐 아시아 전체에 폭넓게 존재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은 혹시 어떠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1722년 4월 5일 부활절, 네덜란드의 제독 야콥 로이브는 남태평양을 횡단하던 중 조그만 섬 하나를 발견합니다. 섬의 크기는 대략 17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 작은 섬이 야콥의 눈에 띄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였던 거대한 석상들 때문이었는데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웅장하게 서 있는 수백 개의 석상들로 인해 야콥과 선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로 섬에 상륙했다고 하죠. 섬에는 문명과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원주민들이 대략 5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콥을 정작 놀라게 했던 것은 원주민이 아닌 석상이었는데요. 가까이서 바라본 석상은 생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죠. 석상은 해안선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으며 그 개수는 무려 800개가 넘었습니다. 탐험에서 복귀한 야콥은 부활절에 섬을 발견한 것에 의미를 두어 섬의 명칭을 이스터 섬이라고 명했죠. 야콥은 해당 석상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추측해보려고 했지만 끝내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섬에는 거대한 바위선도 없었고 석상을 옮기는 데 쓸만한 단단한 나무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50년 정도가 흐른 뒤 영국의 탐험가인 제임스 쿡은 이스터 섬에 들러 소문으로만 듣던 거대 석상 모아이를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돌을 정교하게 가공한 기술력에 그는 실로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석상을 관찰하던 제임스는 이상해 보이는 점들을 몇 가지 찾아냅니다. 모아이의 생김새가 인간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것이었는데요. 귀는 얼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길었고 코는 굉장히 컸으며 머리는 몸의 비례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방문과 증언 이후 이스터 섬은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입소문은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악몽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과 페루의 노예상들이 원주민들을 납치해 본인들의 나라로 데려가 강제 노역에 투입시켰으며 외부인들에 의해 섬에 매독과 천연두 같은 각종 바이러스가 퍼져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원주민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터 문명은 유명세를 탄 지 100년 정도가 흐른 1870년 결국 멸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섬에 얽힌 기이한 전설들과 모아이 석상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때문이었습니다. 섬에 있는 모아이 석상의 크기는 작은 것은 4m, 큰 것은 무려 21m에 달했으며 무게는 최소 20톤, 최대 80톤에 육박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거석 800여 개를 섬 곳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문제였죠. 이에 사람들은 모아이 석상을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거석의 이동과 조각에 대한 비법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요. 몇몇 학자들은 이스터 문명이 아틀란티스 문명의 잔재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설들이 등장한 이유는 모아이 석상에 시대를 초월한 기술력이 있어야만 존재가 성립할 정도로 미스터리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1968년 스위스의 유명한 음모론자인 에리 폰 다니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합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은 고대 지구에 방문한 지적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니케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석상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조각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종족이라는 것을 석상의 방향을 통해 암시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터섬 원주민 사이에서 내려오는 마케마케 전설 또한 그 근거라고 밝혔는데요. 마케마케는 새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케는 이것이 날개 달린 외계 생명체 혹은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였죠. 특정 이유로 인해 지구에 방문한 외계인이 자신들의 흔적을 남긴 것이다. 이후 다니케는 관련 책까지 내며 해당 가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외계인이 모아이를 만들었다는 이 가설은 대중들의 관심을 얻는 데 크게 성공하여 이스터섬과 모아이 석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하지만 학자들의 반응은 싸늘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돌들은 화산석 재질로 보통의 돌보다 가공이 훨씬 간편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스터섬에 한때 야자수가 울창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나무를 이용해 거석들을 옮겼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나왔는데요. 야자수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여 최대 80톤에 달하는 거석들을 옮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걸어서 섬을 돌아다녔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칼립 교수는 모아이 석상의 이동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양 옆과 뒤에 총 3개의 밧줄을 건 뒤 교대로 잡아당기는 것인데요. 번갈아가며 균등하게 힘을 받은 석상은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가설이었죠. 칼립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약 4.5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모형을 제작하여 직접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 18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구호에 맞추어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4톤이 넘는 모형 석상을 옮기는데 실제로 성공하였는데요.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100m 정도를 전진시켰습니다. 칼립 교수의 실험은 묘기일 뿐이다. 하지만 같은 대학의 틸버그 교수는 그것이 불가능한 가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모형이 실제 모아이와 모양도 같지 않고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더군다나 칼립 교수의 가설대로라면 모아이 석상의 하단부가 반동에 의해 움직이게끔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모아이들의 하단부의 모양은 그 모양새가 제각각이었습니다. 또한 4.5톤 정도의 석상이야 어찌 옮긴다 해도 그 20배에 달하는 80톤의 대형 석상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은 방법이었죠. 섬의 크기는 작았지만 밧줄을 이용한 반동만으로 섬 전체를 누비며 모아이 석상을 옮겼다는 것도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가까웠습니다. 필버그 교수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아이는 나무를 통해 옮겨졌으며 그로 인한 무분별한 벌목과 환경 파괴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스터 섬의 최대 부흥기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섬에 최초로 방문한 문명인 야콥은 원주민들의 수를 대략 3천 명 정도로 예측했죠. 이스터 섬의 문화는 결론적으로는 문명인들의 이기에 의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지만 그 전에 이미 모아이 석상 건설에 대한 집착과 광기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유력한 학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정확히 드러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2015년 상반신뿐만 아니라 하반신까지 가진 모아이가 있다는 것이 발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이용하고 밧줄을 동원하여도 사람의 힘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 판단된다고 하죠. 정말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모아이들은 전부 바다를 등진 채 섬의 내륙을 향하게끔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그 끝에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지는 않을까요? 2020년 2월 6일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미디어 피조그를 통해 놀라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지능이 최소 문어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내용인데요. 유로파는 1610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4개 위성 중 하나입니다. 반지름 1560km로 달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이며 지구에서 6억 2700만 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죠. 별의 표면은 20에서 30km 두께의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고 평균 온도가 영하 171도에 달해 겉에서 볼 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한의 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 투시 장비로 위성을 관측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서 드넓은 바다의 존재가 확인된 건데요. 두께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층은 소행성 충돌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생명체를 배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죠. 얼음층 아래에 펼쳐진 지하 바다는 지구보다 약 2배 넓고 10배 깊습니다. 수온은 섭씨 0도 안팎으로 북극 해저와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하며 성분 역시 지구와 비슷합니다. 우린 이 바다에 생명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로파의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과학계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연구 조사가 진행됐고 그때마다 생명체 출현에 적합한 환경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진은 유로파 바다에서 지구처럼 염화 나트륨, 즉 소금이 다량 녹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로파 해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지구와 닮아 있다는 것을 시사했죠. 2021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로파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관찰되었으며 심해의 생명체들이 화학 에너지를 받아 생명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료들이 유로파 얼음층 및 심해 속에 생명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탐사선 파이오니오 10호와 11호, 갈릴레오 호 등이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유로파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유로파의 표면은 매끈한 얼음층으로 뒤덮여 있으며 돔 모양의 봉우리나 구덩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표면 위로 이따금씩 에베레스트 산의 20배가량 높이인 200km의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죠. 얼음층을 뚫고 아래로 들어가면 수심 100km의 새까만 심해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이 11km인 걸 감안하면 그 아득한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인 유로파 지하 바다에는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광합성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생태계는 형성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구에도 광합성을 하지 않고 평생을 심해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많으니까요. 과학계는 열수 분출구가 태양의 역할을 대신해 생명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열수 분출구는 마그마로 뜨겁게 데워진 바닷물이 솟구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지구의 심해에 이런 분화구를 중심으로 수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유로파 바다도 열수 분출구의 열기와 화학물질을 이용해 번식하는 미생물이 있고 이것을 먹이로 하는 상위 생물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물의 종이 얼마나 될지, 크기는 얼마나 클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생명체 탄생과 진화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레이디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가 최소 문어의 지능 수준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참고로 문어의 지능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척추 동물 중 가장 지능적인 것이 사람이라면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문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4살에서 5살 정도의 지능으로 유전자 개수 자체는 사람보다도 많다고 하죠. 이로 인해 학자들은 인류의 멸망 이후 진화하여 지구를 다스릴 동물로 문어를 꼽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생명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위성 유로파.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경 때문인지 SF 소설이나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년 개봉한
유로파 리포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영화는 유로파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입된 탐사대가 얼음층을 뚫고 심해를 탐사하는 중 정체불명의 괴생명체와 조우하는 과정을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탐사선 발사부터 위성 탐사까지 과정이 무척 사실적이라는 건데요. 이는 그레이드 교수가 영화 제작 및 자문을 맡았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자료와 연구들을 토대로 유로파의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영화의 장르를 SF로 구분하지만 머지않아 픽션이 아닌 현실이 될 겁니다. 그의 주장대로 육지가 없고 바다로만 이루어진 행성의 생명체라면 수중 생활에 최적화된 형태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가 아닌 아가미로 호흡하고 손가락과 발가락 대신 지느러미가 발달하였으며 문어나 고래와 같은 해양 생물에 가까운 모습일 텐데요. 미국의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은 오래전부터 유로파에 사는 지적 생명체를 유로파인이라고 명명하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에 도달했고 어떻게 수중 문명을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저서를 통한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레리 니븐과 에드워드 러너가 2007년 출간한 세계 선단성 내용이 인상적인데요. 소설 배경은 거대 가스 행성을 도는 위성으로 대기는 없지만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 거대한 대양이 존재합니다. 설정 자체가 유로파와 똑같죠. 이 위성에는 물속에서 진화한 지적 생명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지상에서 호흡할 수 있는 특수 보호복을 발명한 뒤 얼음을 뚫고 진공 세계로 올라와 얼음과 돌로 구조물을 세우고 결국에는 지상 문명까지 이룩합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얼음을 뚫고 올라온 유로파인을 관찰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 발달에 힘입어 유로파 생명체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로파 클리퍼 탐사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린 건데요. 연구팀은 길이 12cm 내외의 소형 탐사 로봇 크라이오봇을 최대한 많이 탐사선에 싣고 가 마치 개미떼가 빵 한 덩어리를 파고 들어가듯 얼음층을 뚫는다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탐사선은 2024년 10월 지구에서 출발해 2030년 4월에 목성 궤도에 도착하며 4년 동안 유로파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는 날 유로파 심해에서는 과연 무엇이 발견될까요? 유로파도 지구처럼 수십억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는 복잡한 유기물이 고등 생명체로 진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인류가 그랬듯 유로파에도 진화의 기회를 얻은 종이 있을 것이다. 파커와 체스터, 그들은 X웹에서 각종 물건들을 구매하여 리뷰하는 유튜버입니다. X웹은 일종의 암시장으로 평범한 넷상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경로를 일컫는 말인데요. 체스터는 X웹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워 보이는 사이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애완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였죠.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애완동물 분양 사이트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요. 그중 패러사이트 기생충 섹션을 본 체스터는 애완동물로 기생충을 키워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기생충 탭을 눌러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름부터 생김새까지 어느 것 하나 평범해 보이는 녀석이 없습니다. 배드웜이라는 기생충은 코를 통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 뇌를 감싼다 라는 끔찍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었죠. It's like a snake. It's a dangerous pet, but it's cool to have and like cool to look at. Warning, do not handle directly. Parasites will get excited by the sight of human skin. 그들은 잠시 고민한 끝에 $2,600, 하나로 300만원 정도의 거금을 주고 배드웜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 늦은 저녁에 물건이 배송되었죠. 스티로폼 상자 곳곳에는 생물학 경고를 의미하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개봉한 상자 안에서 꺼낸 유리병은 뿌연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 속에는 거대한 지렁이처럼 보이는 배드웜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드웜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죠. 체스터는 기생충이 죽은 것 같다고 실망하며 뚜껑을 열고 그것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 봅니다. 바로 그때 배드웜에게 물린 체스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파커는 체스터에게 얼른 화장실로 가서 물린 부위를 씻으라고 소리치죠. 손가락은 금세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He's fine, but he's been moaning in his room like non-stop. 파커는 체스터의 상태를 체크해보기 위해 그의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체스터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파커는 당장 의사에게 가자며 체스터를 차에 태우고 체스터는 자신이 아는 의사의 개인 사무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의사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개인 주택으로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문을 열고 나온 닥터라는 사람도
의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파커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가자고 체스터를 설득하지만 체스터는 건강보험이 없다며 제안을 거부합니다. 1년 넘게 이 사람에게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죠. 의심을 거두지 못한 파커가 닥터에게 의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파커의 말을 무시하고는 제멋대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씻지도 않은 손으로 체스터의 입안을 헤집어 보더니 이내 내시경 장치로 보이는 것을 입속으로 집어넣는데요. 체스터의 뱃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게 포착됩니다. 하얀색의 기생충으로 보이는 그것들은 체스터의 위장 속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죠. Oh my god, bro. Dude, are those things gonna get as big as the other one? Dude, I don't know. 뱃속에 있는 기생충들을 어떻게 제거하냐는 질문에 닥터는 배를 가르고 벌레를 꺼내야 한다고 답합니다. 닥터는 당장이라도 수술을 시작할 것처럼 마취 주사를 꺼내 준비하는데요. No, wait. Can we do anything else? Don't you have like a pill or something? 체스터와 파커의 말 위에 닥터는 주사기를 내려놓고 수상해 보이는 알약을 하나 줍니다. And don't drink water or consumption for the next 72 hours. 이후 그들은 약간의 현금을 지불한 뒤 닥터의 집에서 나옵니다. 파커는 닥터에게서 받은 알약을 살펴보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애드빌이었습니다. Dude, these are literally Advil. Let's go to an actual hospital. 애드빌은 평범한 복합 진통제로 뱃속에 기생충이 들어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약이었죠. 파커는 체스터에게 병원에 가볼 것을 한 번 더 권유하지만 체스터는 아까보다 몸이 나아졌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집에 도착한 체스터는 약효가 도는 것 같다며 그대로 침실로 향하는데요. 걱정이 된 파커는 침실로 들어간 체스터를 확인해보기 위해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체스터의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았죠. 체스터는 그 와중에 애완동물로 산 배드웜이 잘 있냐고 묻는데요. Put the parasite in a warm and dark place, right? 배드웜이 유리병을 깨고 탈출한 것을 본 파커는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방을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세가 더 악화될 것 같아 체스터의 안정을 위해 아침에 기생충을 찾아보기로 하죠. 새벽 3시쯤 카메라를 켠 체스터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있긴 하지만 약효로 인한 것 같다며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파커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체스터의 방문을 열고 그의 상태를 확인한 파커는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그의 뱃속에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무언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파커는 급하게 체스터를 흔들어 깨우지만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혼절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파커의 뒤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음, 뒤에는 유리병을 깨고 탈출했던 배드웜이 있었습니다. 이내 배드웜은 엄청난 속도로 체스터가 누워있는 침대를 향해 돌진하는데요. 파커가 말릴 새도 없이 체스터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체스터는 정신을 차리기는 했지만 어딘가 심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파커는 카메라를 끄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합니다. 우리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체스터의 위장을 펌프해줄 것을 간청했다. 의사는 체스터의 위를 펌핑하며 기생충을 제거하였고 일부는 길이가 3피트 이상이었다. 병원에서는 체스터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이 처음 보는 종류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기생충 종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체스터의 상태는 꽤 좋아 보이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이들의 영상은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입니다. 전부 픽션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픽션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웹이라는 암시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각종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버릴 각오 정도는 해야 하죠. 혹시라도 호기심이 생겨 웹에 접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마음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1m에 달하는 길이, 75kg에 육박하는 무게, 160마리의 당나귀로부터 얻은 320장의 피지, 코덱스 기가스라고 불리는 이 고문서의 또 다른 명칭은 악마의 성경입니다. 낡아 보이는 고서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1200년대 초 보헤미아 동부의 베네딕트 수도원, 수도사였던 헤르만은 수도원의 엄중한 규율을 어기는 중죄를 지어 산채로 벽속에 감금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한 헤르만은 수도원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내게 단 하루만 시간을 달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담아낸 성서를 만들어내겠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수도원은 이를 수락합니다. 성서 필사는 중재를 면할 정도로 성스러운 일이라 평가받는 과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소 수년, 많게는 몇십 년이 걸리는 필사 작업을 단 하룻밤 만에 완성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작업의 한계를 느낀 헤르만은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대상은 신이 아닌 악마였습니다. 부름에 응한 악마는 헤르만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주고 대가로 그의 영혼을 가져가죠. 그렇게 헤르만은 하룻밤 만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써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악마의 성격 코덱스 기가스에 얽힌 전설입니다. 현재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이 고서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책들 중 가장 방대한 필사본인데요. 코덱스 기가스는 책에 얽힌 기괴한 전설 말고도 여러가지 미스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 8대 불가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죠. 그 의문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마. 코덱스 기가스가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책의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무려 50cm 크기의 악마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요. 뱀처럼 둘로 나뉜 혀, 초록색 얼굴에 두 개의 뿔까지. 영락없는 악마의 형상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헤르만이 영혼을 판 악마의 모습을 책에 그려넣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실제로 해당 사파는 7대 악마 중 하나인 벨페고르와 굉장히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태를 상징하는 악마인 벨페고르는 인간과 염소를 합쳐놓은 듯한 모습으로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죠. 방대한 분량의 코덱스 기가스이지만 해당 사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수도사 헤르만과 영혼을 담보로 거래한 악마였을까요? 두 번째, 제자. 코덱스 기가스는 일반적인 성서들과 비교했을 때 그 모습이 크게 달랐습니다. 적색, 청색, 황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재 커버와 철제로 화려하게 장식까지 되어 있는데요. 책 내부에는 페이지 전체를 가로지르는 듯한 문자들이 빼곡히 즐비해 있고 문자들은 모두 정교한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600여 페이지 전체가 단 한 사람의 필체로 되어 있으며 어디에도 흐트러짐이나 오타를 찾아볼 수 없다. 굴릭은 코덱스 기가스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 또한 덧붙였습니다. 필적 감정을 통한 자세한 분석 결과 역시 기록된 모든 라틴어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했죠. 더 놀라운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의 헤르만이라는 수도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인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당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코덱스 기가스는 하룻밤 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글씨만 쓰는데 대략 5년, 사파까지 15년이 걸렸을 것이며 중세 수도사의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다면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 거라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것은 필적이 마치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 기간 자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짧았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씨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책에 담긴 지식의 스펙트럼 또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고대사, 의학, 생리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엑소시즘과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죠. 코덱스 기가스는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세 번째, 사라진 8장. 코덱스 기가스에 얽힌 미스터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라진 8장입니다. 320장 중 딱 8장이 소실된 건데요. 코덱스 기가스는 꽤 험난한 여정을 해왔습니다. 13세기경 만들어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보관해오던 코덱스 기가스는 15세기에 발발한 종교 전쟁으로 인해 수도원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피의 성막을 올리는데요. 당시 코덱스 기가스를 지키려던 수많은 수도사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후 브로모프 수도원, 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 등 주인과 공간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코덱스 기가스가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크게 한몫하기도 했죠. 학자들은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그 페이지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라진 건지는 끝내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간에서 도는 괴담 중에는 소실된 8장이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한다는데요. 악마에 대한 소름 끼치는 묘사, 죽은 이를 불러내는 흑마술, 악마와의 영혼 거래 과정 등 페이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들만 난무할 뿐 현재까지도 8장의 행방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에 대해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집요함을 넘어선 광기에 가깝다고 말이죠. 코덱스 기가스는 한 인간의 일대기를 받침으로써 탄생한 역사적 산물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팔아 만든 악마의 성서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